충남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맞아 지역의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지사 연차대회가 열렸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행사인 지사 연차대회가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유창기 지사회장, 김지철 교육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 낭독으로 시작되었으며 포상,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의회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해왔고 이번 행사를 통해 빵 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 약자와 적십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많은 단체가 있고 기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커다란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자긍심을 느껴도 좋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적십자의 정신을 내년에도 잘 발휘하고 직접 실천해서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차대회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맞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격려하며 적십자 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